자, 오늘의 게임은 Escape the Ayuwaki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정체불명의 공간에서 눈을 떴습니다. 이 공간에서 나가려면 정문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. 하지만 그 정문은 빨간색 열쇠가 필요합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합니다. 네. 하지만 조심하세요. 그곳에는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.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. 아, 또 어디야? 아. 오, 플래시라이트 손에 있대 그래도? 다행이네. 뭐야? 어? 오, 숨을 수 있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숨을 수 있는 게 여기도 숨을 수 있나, 그러면? 아, 여기 못 숨네? 그냥 지나갔는데 숨어졌네? 아니, 서랍에는 왜 숨어? 아, 서랍에도 숨을 수 있어? 그럼 개꿀인데? 아, 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나쁘지 않은데, 그러면? 뛸 수 있고. 체력이 있는 건 아니겠지. 아니. 아, 쇼! 야! 아, 또 걔 억까게임 나온 거 같네.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, 야. 아, 문 열자마자 인식하면 어떡해. 얼척이 없네, 진짜. 이거, 손전등을 인식하나? 잠깐만, 켜봐. 그런 것도 아닌 거 같은데. 아, 야! 무슨, 야, 어떻게 깨? 아, 속도가 비교가 안 되잖아. 지금. 아니, 야! 아, 나, 씨. 야! 아, 이거 어이가 없네, 진짜. 야,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어? 얘 소리 들리면 어디 짱 박혀야겠다. 아니, 어떻게 보는 거야, 나를? 손전등도 인식을 하는 거야? 미친, 뭐야? 손전등 인식함? 나온 거야? 라디오 왜 끈 거임? 야, 뭐야 이거? 재활용 봉투야. 아이, 미친 뭐야? 누가 이렇게 영혼 없는 목소리로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? 아! 예. 이거는 그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. 그냥 눈에 띄었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행동의 패턴을 하나씩 그냥 죽어가면서 익힐 수밖에 없대.
아야 뇌절이야. 가 빨리. 여기서 손전 넣기면 죽는? 야야야 씨. 야 기면은 나 보내. 야 기면은 나 보내. 지금 바로 가 그냥. 굉장히 재빠르게. 아씨. 손전등 키면 보네? 손전등 실험해보자. 손전등 리즈가. 아, 야, 썩을놈아. 야, 여기다가. 뭐 열쇠 같은 거 있는지 한번 보자. 아, 뇌절이네, 진짜. 방거임? 손전등은 일단 인식하는 것 같아. 문소리도 인식하나 설마? 미친 건데? 아이 잠깐만. 얼척이 없네. 야 인식하네. 뭐야 저거. 유후. 아 잠깐만 야 기어다닌다. 손전등은 일단 걸리는 것 같으니까 손전등을 좀 끄고. 야 캠핑하면 어떻게 해. 캠핑하면 어떻게. 아 캠핑하네.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좋아. 서랍이 열리는? 아 서랍. 아니 그 뭐 여기 왜 온 거야? 아니 야 씨. 아 근데 서랍을 들어가면은 걸려도 못 잡나? 아니 밖으로 못 나가잖아. 아야 너무 심하잖아. 아니! 뭐야! 에? 뭐지? 아까 내가 손전등을 켜고 있어서 잡혔나보다 그러면. 아닌가? 걸린 건가? 씨. 아 뇌절이네 진짜. 어쨌든 열쇠 어딨어. 애가 너무 싸돌아다닌다. 네 알겠습니다. 죽겠습니다. 한번 보자 그냥. 일단은 성냥개비 하나 달려있고 여기 인스타그램 뭐 사진 몇 개 찍어놨네? 말 그대로 인스타그램이네? 런. 어? 도망다닐만 한데? 해볼만 한데 이러면? 아씨! 아씨 아 안되네. 씨 이거 TV를 킨 다음에
여기 숨어. 아니. 아, 여기 숨어. 그 다음에 제가 가면은 뭐야, TV 쪽 안 갔어? 갔어 안 갔어? 아니 제가 아 TV 쪽 왜 안 가? 아 얘가 기어다니면은 간지 안 간지 몰라. 안 보여! 야 TV 쪽 가 빨리. 나 TV 켰다고 일부러. 이게 사실상 내가 걸린 건데 못 잡나 보다. 아 저 어떻게 가?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. 아 TV 켰다고요. 빨리 가시라고요. 아 못 잡네. 아 너무하네. 야 이거 좀 심한데? 아 진짜 저 흥얼거림 진짜 열받네. 아 안 보여. 아니 야 이런 식이면 아 진전이 없잖아. 페이크 주네. 어이가 없네 진짜. 일단 가봐. 돌파해. 아씨. 뛰어 화병. 여기 내려가서. 아 미친 소리 왜 이렇게 커. 야 우당탕 뭐야. 어디로 가야 돼? 주변 좀 둘러봐봐. 여기가 내가 내려온 데고 여기는 뭐야? 아 죽는 거야 나? 아 아니구나. 어디로 가야 돼? 일단 얘 좀 잠잠해지면 한번 나가보자. 가봐 좀. 아니 그래 좀 가봐. 아 못 살겠네. 아 쟤는 그냥 내 위치 주변에서 그냥 배회하는 게 맞아. 어이가 없네. 내가 걸리고 안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그냥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.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느낌이? 아 정말. 아, 좀 가 제발 부탁해. 부탁해.
음악은 좋네. 서랍이 닫혀있다 여긴. 여기 갈 데가 없는데? 뭐야 이거? 아, 이거, 아! 잠깐만 잘못.. 야! 미치겠네. 뭐 태블릿을 갖고 있다고? 아, 박사가 주문서를 곧 완성한대. 이 친구들을 깨울 거래. 젊고 신선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봐. 얘를 깨웠나본데? 숨을 데 있나 저기? 아이템을 좀 얻을만한 데를 좀 찾아봐. 이게 없는데 뭐가? 약간 동양풍 나긴 한데. 아니 복식호흡 겁나은. 저 복식호흡 자세거든요 여러분. 저 집에서 하면 좋아요. 열쇠가 어디 있을까? 제발. 아, 내 자리야. 저리 가. 일단은 좀 뭘 찾을 만한. 아 진짜 너무 심하네. 야 이거 좀 적당히 해 진짜. 피곤해. 뭐가 얻을만한 데가 안 보여. 이 식탁 밑에 숨으면서 오면은 뭔가 찾을 줄 알았는데 없네. 여기 가운데가 아까 내가 내려온 계단이니까. 아 발광을 한다 진짜 아주 그냥. 아니야. 아 적당히 적당히 정말. 저기 계단이 다른 곳으로 통하는 곳인가? 아이 깜짝이야. 계단이 아까 내가 왔던 데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. 어? 여기 뭐야? 아이 미친. 어 뭐야? 아니 야! 야 맵에 막혀있는 데가 있으면 어떡해. 아니 가는 데인 줄 알았잖아. 이거 달려서 꺾어서 내려가자. 어? 뭐야? 이거 시계바늘이 없어. 시계바늘을 찾아봐.
아, 이런 걸 좀 찾아야 되나 보다. 시계바늘? 아, 그러면 시계바늘 여기 밑에 내려가서 좀 찾아봐. 아, 시계바늘이 근데 이거 되게 얇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지? 아니야, 미친! 시계바늘 여기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. 이거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피하고 이런 게임이 아니네. 아이 미친 뭐 아니 아니 아직까지는 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. 시계바늘 찾으면 달라질 수 있어. 이거 깬다. 시계바늘. 여긴 시계바늘 같은 건 없었어. 숨는 곳이 있었어. 이런 창틀에? 시계바늘. 시계바늘. 시계바늘 설마 잠깐만. 어? 얻었어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분초가 있을 것 같은데 또? 아 분초래. 시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지금 시계 부품이잖아. 씨 없어 야 없어. 하나 더 찾아야 돼. 하나 한번 찾아보자. 어? That's weird. It looks like this goes in the clock. 여기 지금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야. 아 지금 퍼즐하고 있잖아. 어? 뭔가 됐다 지금. 아니 아 적당히 해. 여기 뒤에 있나? 아니 어디 어디 있는 거야? 아 이걸 다 돌려야지 하나가 도는 거구나. 미쳤네. 야 딴 데 봐 딴 데 봐. 아니야. 미친놈 저거. 이거를 얘 계속 돌려봐. 잠깐만. 아니 그러면은 저거 이거 짧은 게 지금 3까지 갈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된다는 얘기야?
아니 게임 난이도 어쩜 왜 이래? 나 왜 이래 왜 이래? 이상한데? 어씨 깜짝이야. 미친놈? 내가 돌린다 이제. 쟤가지. 올려면 좀 시간 걸릴 거야. 아 이거 내가 안돼! 따로 이게 해외 인디 게임이라서 따로 뭐 등록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12시. 아, 12시래. 오케이. 뭐야, 3시 한 거 아니야? 맞지 않아, 이거? 아, 잠깐만, 야. 3시. 이거 3시 아니야? 어디야? 아, 잠깐만, 야, 뒤로. 환영합니다. 잠깐만, 아니 3시... 아니... 야 3시... 아 근데 이게 너무 빡세다 진짜 게임. 3시 뭐 또 딴 거 있는 거야? 또 다른데 이거 쪽지 있을지도 몰라. 한번 찾아보자. 분침? 지금 저게 분침 아니야?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? 아마 시가 나와 있고 분이 이게 또 뭐야? 아 잠깐! 아우, 감사합니다. 이거 분 나와 있을 수도 있어. 아, 너무 뇌절이다, 쟤. 잠깐만. 일로 한번 가봐. 내가 무시... 아, 최악이야, 너무. 일로 가봐. 여기서 쪽지 찾아봐. 쪽지 있을 수도 있어. 이게 지금 난이도가 좀 미친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아 잠깐만. 아 죽었다 이거. 이렇게 한번 다 돌려봐. 나이스. 뭐야. 아 뭔데 뭔데. 아니 뭔데 미친놈아. 아 뭔데? 아 시계 올렸는데 뭔데? 야 시계 올리니까 더 발광하는 것 같은데? 아씨. 아, 일단 이리로 어그로 빼보고 빼보고 여기 그 시계 올린 데 한번 가봐. 뭐가 나왔을 수 아 뭐 아니 뭐가 아, 뭐가 나온 거야? 아니,
다른 방에 뭐가 됐을랐나? 아니 댕댕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뭐 이건 뭐 어쩌라는 거야. 너무 게임이 불친절하잖아 이러면. 여기로 또 어그로 한번 빼. 저기 한번 뒤져보자. 아니면은 그 벽시계 같은 게 있었나? 어디에? 오케이. 어? 아니 이런 미친! 아 우와 뭐야 이거? 열쇠 아니야? 황금방 아니야 근데 야 아니 말.. 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 뭔데! 달리기 신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피해 저거를.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. 근데 빨간 문이 시야가 안 나오니까. 뭐야? 열쇠 어디 갔냐? 아, 이 미친 열쇠. 야! 아, 이런 것도 랜덤. 양아치, 진짜. 어이가 없네, 진짜. 최소한 여기 시야. 아 근데 이거 문 뒤에 지금 이거 초록 문 뒤에 숨으면 100% 걸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. 아 진짜 이거 얘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.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왼쪽으로 갔을 때 뛰어야 되나? 약간 이러고 가야 되나? 이러고 가면은 이거나 걷는 소리가 이게 소리가 나는 건가?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. 이렇게 한번 가보자. 이어 기어서 갈 때. 지금 소리가 아 이쪽으로 오는 게 지금 맞는데 얘 어디 갔냐? 제발. 아 뛰면은 함부로 뛰면 날라올 것 같아. 엄청 빨라가지고.
아,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? 야! 너무 어두운데? 야, 문 여는 소리 오네. 아니,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들어가서 죽은 게 아쉬운 게 아니고 저기 들어가서 숨을 때를 못 본 게 내가 지금 좀 아쉬운 거야. 왜냐면은 앞으로도 지금 저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숨을 때를 좀 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운빨로 죽었나 본데 느낌? 재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은데 아까? 여기 숨을 곳 한번 찾아봐. 여기 들어갈 수 있어? 못 들어가? 들어간 거야? 아, 못 들어간 거다. 아, 이게 숨을 데가 없네. 어우씨. 야, 뭐야 이건? 지금 여기 다 숨는 데가 아니야. 지금 앉아서 가는 거임. 숨을 데가 없어 지금. 침대 밑도 못 숨어. 이게 문 열어봐. 아, 이거 열면은 이거 되돌릴 수 없는데. 앉아서 다니까 좀 낫네. 뭐야? 에? 이게 뭐야? 무슨 왕 이름이 있는데? 왕 이름이 있고 만든 사람 엔딩이야? 엔딩 아 잠깐만요. 아 엔딩 아니야. 야 엔딩 아니야. 이거 테이프 틀어봐. 엔딩이다. 엔딩인가봐. 근데 빨간색 열쇠는 없어. 잠깐만. 아 여기 못 들어온다. 꿈을 쫓을 수 있는 기회와 평생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. 자기가 제작했을 때 뭐 그런 거를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. 특히 처음에 게임을 다운한 모든 사람들이 없이는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. 게임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.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? 나 빨간색 열쇠에서 찾을 수 없어? 어디에 빠루가 있다고? 황금방에서 빠루가 있다고? 아 그러면은
이거 그 무슨 나무로 막혀 있는 데 있었는데? 미친놈 그러면 뭐야? 왜 소관문은 왜 사람 멍 때리게 만드네? 근데 그 잠깐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. 나무로 막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진짜? 빠로가 어디인지나 일단 보자. 여기 숨을 수 있는지 봐. 아 못 숨어. 빠로 어디 있어? 아, 여기 있다. I know exactly what to do with this. I have to get out of here. I have to get out of here. Outside, 유후한다. 뛰어 그냥. 그 왔다 갔다 하던 그곳으로 가봐. 시계 마리가리 했던데? 이 자식아! 제발! 제발 이 개자식아. 아, 이 미친놈 이거. 아 왜 이렇게 더 빠른 거 같냐 쟤. 아니 불 다 나갔냐고 왜. 응? 한 잔에 돈 안 냈어?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나무로 막혀있던 데가 어디였는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. 아까 책상으로 막혀 왔지? 세이브 존? 여기를 뒤로 빼고. 아, 쟤 뭐냐? 어, 잠깐만. 오히려 기회? 저희가 동선 더 길지? 이제 좀 다 살펴야 돼 이제. 얘 어딨냐? 못 봤다. 미친놈. 올라갔지. 베이드. 여기로 들어가. 살펴봐 주변 살펴봐. 나무 뜯을 데 있는지. 아 버킹 없고. 저기 위에 왜 올라가지? 저기 뭐 있나 진짜? 아니 아니야 저기 뭐 없어. 하지만 생각하지 마. 넌 나무 뜯을 생각만 해. 아 무서워 씨. 아 어디로 간지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인다고! DC 하나도 없으니까 저긴. 아 이거 까딱하면 죽는데. 아 여기 있구나. 계단으로 올라가면 땡큐. 아 깜짝이야.
야, 머리가 왜 바뀌냐 자꾸? 아, 제발. 야, 제발 좀. 좀 가라 좀. 어디 좀 가 좀. 심심해? 아, 미쳤나봐 얘. 미친 애는 맞는데. 뜯을만한데, 뜯을만한데. 아, 본 것 같은데, 분명. 아, 어디서 봤지? 아, 어디서 본 것 같은데, 진짜. 아, 잠깐만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미칠 것 같아. 아, 더 빨라진 것 같다, 내 느낌이. 아닌가? 어지간하면은 서랍엔 숨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이거 랩 탐방에 너무 힘들다. 아까 기억했어야 되는데. 저기가 빨간 문이잖아. 빨간 문하고 가까이 있진 않을 거란 말이야. 아, 잠깐만. 아, 생각났다. 그 처음 나올 때 그 시계에 제가 이제 그 뒷구멍 말고 정식길 그 가는 길이 있던 것 같은데? 아, 그랬던 것 같아, 느낌이. 아, 미친 죽었다 이거. 와! 여기 여기 있잖아. 와. 아니. 아, 씨야. 야. 방이 아니고 지하가 있어? 야, 이거 조용히 가던지. 아, 이거 갈 수가 있을까? 야, 이건 진짜.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한번 일단 보자, 어떤 분위기인지. 아, 이거. 야! 뭐야! 아, 죽었다.
뭐야 도대체? 저 뭐야? 아니 열쇠 뭐야? 아 열쇠 어디서 얻어? 아니 미치게. 저거 말고 판자문이 하나 덜 하는 거예요? 아 그렇게 미리 그냥 죽고서?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. 아 머리 아프다. 어딨네? 이거 아슬아슬 하거든? 쉬었다가 여기 한번 보고 여기 아이씨 여기 있다. 찾았다. 미친. 아, 이거 빠루로 부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. 아까도 저거 부시는데 띄엄띄엄 부셨는데. 여기도 문제야. 하다가 지금 걸리면 걸리면 그냥 사망이야. 또 여기 있나? 아 미친데 안 보여. 이런 뇌절이 나를 힘들게. 띄엄띄엄 뿌시고 한번 뭐 몇 개 뿌시고 도망가고 몇 개 뿌시고 도망가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 오히려 천천히 하다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느낌이. 야 근데 야 야 빠루 아 미친. 아 개오바예요. 가까운데? 야 이거 뛰어. 오늘 끝낼 수 있냐고 이거. 얘 어디 갔니? 또 이상한 짓 한다. 또 버티다 또 버텨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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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. 어 됐다. 인코스로 돌아 잘 돌아야 돼.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. 야 그러면은 얘가
얘가 여기 계단, 아 계단 위 올라갈 때 하면 안 되고 저기 아까 이상한 짜투리 공간 갈 때나 이걸 떠들 수 있다는 얘기하더네. 아 저기 계단은 안 되잖아. 연결돼 있잖아. 몰래 가볼까? 쫄 수밖에 없어 진짜. 쫄기 싫어도 쫄 수밖에 없어. 너무 씨 너무 압박이 세.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방금. 얘가 어디를 올라가냐에 따라 조금. 저기 간다. 얘 가면은 아 잠깐만. 아 제가 여기 가는 게 안 보여. 미치겠다. 저기 가는 게 안 보이는 게 지금 압박이 커. 아 저긴 좀 저기 가는 게 보여야 지금 뭔가. 아 지금 가봐. 지금 가봐. 아씨. 아 어딨어 또. 어딨어. 와씨! 와씨! 으아! 아씨, 야, 야, 무서워서 못하겠다, 진짜. 아씨, 언제 깨? 아, 언제 깨? 아, 진짜. 아, 이 미친 게임, 진짜. 여기로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. 아, 야 이거 진짜 야 못 못 해먹겠다 진짜. 와 적당히 해야지. 어 지금 지금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이번에 죽으면 뭐야 왜 나무가 하나밖에 안 남았지? 아 미친 이건 또 뭐야? 아 근데 문제가 저 물에서 들어가면 느려져. 아 어이가 없네 진짜. 아 마지막 한번 해볼 한번 해보고. 아니 이게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. 이게 지금 오른쪽 아래 눈 표시가 이제 뭐 숨겨졌다는 걸 의미하고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. 아 그 미친 숨겨져 있는 상태가 됐으면은 애가 꺼져야지. 계속 있어 말이 안 되잖아. 깰 수가 없잖아. 깰 수가 없어. 이거 누가 어떻게 깬 거야 이거. 자, 재밌었습니다.